샬롯 오조사마, It's time to go to 1위. 또 롤 하는 거예요? 사이거노 개코코 데스. 지금 1위를 하지 않으면 우린 춤을 출 거예요. 야래 야래 못 말리는 아가씨. 자, 반갑습니다. 샬롯은 이동기를 통한 어그로 핑퐁, 힐과 실드, 그리고 무적까지 아군을 보조해주기 좋은 서포터입니다. 난이도도 어렵지 않아서 입문하기 쉬운데요. 지금부터 샬롯의 스킬, 스킬 성능, 활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샬롯은 스킬 자체도 굉장히 단순해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으니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죠. 샬롯의 패시브, 고결한 마음입니다. 샬롯의 주변 아군의 체력이 깎일 때마다 자신의 힐, 그리고 보호막량이 증가합니다. 위기일수록 빛을 보는 스킬입니다. 아군의 체력이 적어질수록 힐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게임하다가 흔히 말하는 이게 안 죽어 같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게다가 패시브가 터지는 조건도 싸우다 보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그냥 힐량이 이럴 때 많이 올라가는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샬롯의 Q 스킬, 빗물이입니다. 샬롯이 지정한 지역에 구체를 생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구체는 폭발하며 데미지를 주고 적을 느리게 합니다. 원 안에 적이 들어오게 되면 적에게 부착되고 그 이후 터집니다. 샬롯의 CC기 겸 지역 장악 스킬입니다. 쿨타임도 굉장히 짧고 범위도 나름 큰 편이라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하죠. 대신에 사용하자마자 적에게 부착되진 않아서 약간의 이동 예측이 필요하고, 적에게 구체가 붙는 순간 구체 유지 시간이 초기화돼서 바닥에 있는 시간 플러스 붙고 나서 터지기까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아두면 좋습니다. 샬롯의 힐 담당, W 스킬 치유의 빛입니다. 샬롯이 주변 아군과 자신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건 역시 쿨타임이 짧고 단순한 효과입니다. 주변 아군 중에 현재 체력 비율이 가장 낮은 적에게 힐이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쁜 순간에도 가장 위험한 아군에게 알아서 힐을 주기 좋죠. 게다가 자신에게는 무조건 힐이 들어오는 방식이라 자신의 유지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크게 특이한 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죠. 샬롯의 이동기 겸 보호막 스킬, 이 스킬 희망의 궤적입니다. 샬롯이 지정한 아군에게 이동하며 보호막을 부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사용 가능합니다. 보호막을 부여하는 스킬입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아군에게 이동이 가능해서 이동기로도 사용이 가능하죠. 게다가 아군에게 이동할 때 샬롯이 순간적으로 지정불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생존기로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샬롯의 궁극기, 무적, 기적 실현입니다. 샬롯이 잠시 동안 기적을 실현합니다. 그 후 범인의 아군은 잠시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궁극기입니다. 팀원 전체를 무적 상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을 잘 맞춰서 사용해준다면 궁무적으로 적의 모든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죠. 대신 시전 시간이 조금 있는지라 적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고, 혹은 먼저 들어가는 상황을 만들어 궁을 받으면서 진입하면 훨씬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자, 샬롯의 스킬들을 다 봤으니 스킬 활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Q로 시야 확인하기입니다. Q스킬의 경우 날린 위치에 시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수, 벽 뒤를 확인할 때 사용하면 편하게 체크가 가능하죠. 게다가 적에게 붙어있는 동안 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풀숲 안에 적은 당연하고 은신까지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지역 장악용으로도 좋지만 시야 체크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도록 합시다. 이 스킬의 활용, 이 스킬의 경우 아군에게 이동할 때 잠시 동안 지정불가 상태가 됩니다. 이 효과를 사용해서 적의 스킬을 흘려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 지정불가가 되는 스킬이다 보니까 아군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지정불가 지속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어그로 핑퐁을 할 때 아군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게 훨씬 도움이 되죠. 궁극기 시전 시간에도 스킬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R을 먼저 사용 후 E를 써서 아군에게 붙으면 확실하게 무적을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스킬을 활용해서 어그로 핑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니 포지션을 잘 잡아 아군을 보조해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샬롯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좋은 공략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